개강을 한 후 수업은 매일 밤늦은 수업이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프로포절과 논문 쓰는 것도 몇 개가 밀려서 한 주일을 그 전 주말까지 몰아서 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집을 사겠다는 사람과의 계약이 성립되어서 이제 내가 이사 가야 할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안이 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목표는 일에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삶입니다. 7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평생 교육 상담사인 나의 시스터에게 중년의 새 인생 계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나이인데 그냥 이렇게 별 변화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평생 바꾸기 힘들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사는데 역사적 한 획을 긋고 세상의 프레임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결심입니다. 인생 계획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6월 초 인생 8대 영역 그래프를 그려보고 내가 더 보완해야 할 두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냈습니다. 매니지먼트 설문 결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략적인 목적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내가 작성한 사명서, 실행계획서, 버킷리스트 사항에 대해서 각각 3주 동안 순간순간 드는 생각과 느낌, 아이디어 스토밍, 계획, 하고 싶은 일 관련돼서 조금씩 실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매일 손으로 적어보고 필요하면 그림도 곁들이고 하라고 해서 시킨 대로 매일 아이디어 노트 메모를 통해 전용 수첩 외에도 아침 저녁으로 쓰는 다이어리를 써나갔습니다. 우선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니 주인 정신을 갖고 내가 속한 대학과 학과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프로포절, 기획서, 제안서 등을 기획해서 제안하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계획서를 써서 제출했고 새로운 펀드를 계속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오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단어는 바로 대인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터에게 나는 대인배가 되기로 했어 라고 했더니 대인배란 무슨 뜻이냐고 해서 아니 평생 한국말 쓰는 한국 사람이 대인배라는 말도 모르나? 하고 찾아봤더니 사실 대인배라는 말은 없고 원래 소인배라는 말의 반대 뜻으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난 왜 대인배라는 말이 마음에 들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인배라고 하면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이지만 자신이 믿는 것과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약점들까지도 그냥 일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큰 일을 위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지만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정체성은 대인배로 정해놓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호를 지어서 내 이름에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대인배라는 정체성이 정말 효력이 뛰어난데 아무리 기분이 나쁜 일이 있거나 신경 쓰이는 주위 상황에서도 아 맞다 나는 대인배지 하고 나의 정체성을 되새기면 그냥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목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